감사합니다. 새집으로 이사와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안과는 7층에서부터 12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안경점도 있고 피부과, 내과, 치과, 이비인후과, 약국도 1층에 있습니다. 주차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70개짜리 대형 주차 타워가 2대 있고 자주식으로 또 지하 1층, 2층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 시내에 있을 때는 약국이 건물 밖에 있어서 좀 찾아가기가 불편하셨는데 지금은 내려오시면 바로 1층에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도 있고 바로 옆에 안경점도 있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대형 엘리베이터 26인승 엘리베이터가 3대 있습니다. 저희 메트로 안과 전용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어서 아마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하시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지하 1층, 2층이고 1층에 이제 안경점 약국, 2층은 이비인후과, 내과 3층, 치과, 5층은 피부과, 7층부터 저희 메트로 안과입니다. 여기 7층입니다. 자, 박 원장님 나타나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마치 짱구처럼. 시력 교정 수술을 위한 검사하는 검진센터입니다. 이쪽이 대기실이고 여기서 먼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특별한 뭐 수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히스토리를 테이킹 하는 데고 또 이제 사물함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지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고 여기가 이제 검사실입니다. 기본 검사실이고 여기 우리 검사 장비들 이게 이제 시력 스마일 교정 수술을 할 때 다 이렇게 이제 쭉 가면서 검사 이 뒤쪽으로는 이제 좀 암실에서 해야 되는 검사 장비들이 들어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여기서 검사를 끝내고 이제 요 방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기하고 계시면 상담사가 들어와서 이제 상담을 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 의자. 진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께서 공을 들여서 뭐 주문하신 의자 같습니다. 7층은 여기 아까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력 교정 수술 하시는 환자분들 오셔서 검사하는 검사청입니다. 이제 8층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8층은 이제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 그다음 드림 렌즈도 8층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진료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 그다음 안구건조증 질환 환자분들 검사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웬만한 대학병원급 장비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야라고 새로 나오는 저 각막 지형도인데 초등학생들 우리 근시 환자분들 드립 렌즈 하고 할 때 하는 검사 장비입니다. 이거는 IOL 마스트라고 해서 이거 백내장 수술할 때 그 인공수정체였는 도수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망막 안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 체크하는 그 안재 카메라입니다. 다 새로 이제 저희들이 구매한 장비들입니다. 2층에는 새 장비가 많습니다. 네. 이쪽에는 우리 원장님들 진료실. 네. 진료실이 여기도 이렇게 조개 세 방이 있고 여기 다섯 방에서 팔 진료실까지 있습니다. 지금 드립 렌즈 하는 공간과 드라이 아이, 안구 건조증 치료하는 처치실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좀 더 아늑하게 드립 렌즈도 좀 더 편하게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피팅 할 수 있게끔 예.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도 좀 더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요즘은 수납도 하고 처방전도 여기서 바로 발급을 받고 그럼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하면은 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예. 우리 접수하는 직원분들입니다. 9층 시력교정센터입니다. 보통 스마일 수술이라든지 라식 수술 하시는 환자분이 이곳에서 진료받고 수술방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와 보시죠. 여기 접수해서 접수를 하시는데 키오스크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뭐 바로 진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근데 가실 때는 이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수납도 하고 처방전도 받고. 예, 여기도 이제 드림렌즈 하는 방이 세 개가 있습니다. 보통 렌즈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아기들이랑 부모님 다 같이 오시니까 여기 대기실에서 같이 대기하면서 렌즈 교육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방입니다. 예,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9층 검사실입니다. 9층에도 진료실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진료실이 지금 16개가 갖춰져 있고, 아직까지는 빈 진료실이 있는데 아마 조만간 다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0층은 다 이제 수술실 공간으로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장비도 또 오면서 많이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보호자분은 오시면 여기서 대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한 진료가 하고 들어가시면 저기 진료실에서 진료 보고, 그 다음에 저 안쪽으로 수술실이, 여기 수술실 안에도 진료실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퇴원도 보고, 그리고 예, 화장실도 한번 볼까요? 화장실도 예, 굉장히 깔끔하게 잘, 누가 없지? 보호자분들도 이게 기다리고 계시면 좀 불안하고 이런 게 있으시거든. 좀 편하게 대기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꾸며놨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제 수술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소독하는, 소독 공간입니다. 옛날 기존에 보다 많이 넓어졌고, 네. 시력 교정 장비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스마일 프로고 옆에가 스마일. 그리고 저 안쪽이 엑시멀 레이저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도 스마일 장비가 두 분, 하나는 지금 점검 중입니다. 항상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점검도 하고, 장비가 여러 대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스마일 장비는 보통 한 대만 보통 구입을 해서 있는데,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한 네 대 정도. 이제 장비가 많아지니까 마음이 좀 풍족해졌죠. 예, 수술방 여기 1번, 2번이 시력교정술 주로 하는 메인 방이고, 안으로 또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 잠시 수술하시고 쉬시는 방이고, 예, 이 방은 또 메인 방 중에 하나인데, 저기 망막수술, 저기 백내장수술, 이게 이제 자이스사의 제일 최첨단 수술 현미경입니다. 망막수술이 가능한 현미경.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예. 여기도 이제 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하는 카탈리스라는 이 장비고, 절개, 칼로 절개하지 않고 레이저로 절개해서 하는, 이것도 이제 백내장 수술하는 저 안의 장비고, 이게 수술 현미경이고. 여기는 우리 수술 준비실, 여기 수술포도 챙기고, 여기 소독하는, 여기 이제 소독기, 소형 소독기고, 이 안에는 좀 대형 소독기, 큰 포하고 이런 거 소독할 때 하는, 예, 소독해서 이렇게 포를 사놓는 거예요. 정이 한 코멘트 해라. 소독이 좀 안 돼서 힘들긴 한데, 기존에다 보다 보면은 나아지겠죠. 기존보다는 방도 많아지고, 한 방 자체도 이제 또 사이즈도 커지고, 수술 스마일 장비도 또 더 프로도 늘고 스마일도 늘고 해서 지금 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1 밀리언 자이스 스마일. 국내 작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스마일 수술이 100만 명 수술했는 메달입니다. 예. 전국 100만 안 중에 저희들이 한 6만 5천 안. 6만 5천. 예. 죄송합니다. 이사 와서 동선이 좀 길어진 것도 있지만은 공간이 많이 넓어지고 해서 환자분들도 만족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 근무하는 원장님 및 직원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뭐 이사 온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적응이 다 돼서 뭐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환자분들에게도 이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공간도 많이 넓어지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소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지킴이 닥터심이었습니다.